멀리 허훈에게. 아, 빠졌습니다. 네,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석점 실패. 앞쪽으로 한 번에 길게 김영환이 나타났습니다. 김영환이 볼을 끊고 앞쪽에 맥키네스에게 맥키네스 뛰어 네. 막혔습니다. 그리고 김영환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리바운드 같은 과정에서 박상호 베이스라인 쪽 두 명의 서비 세 명까지 있습니다. 또 한 번 블록. 지금 뭔가 엄청난 블록킹이 있었습니다. 벤슨 그리고 버튼 서민 선수까지 있었는데. 자 지금 맥키네스 선수를 완전 공중에서 눌렀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예. 아, 여기서 일단 한 차례 막혔고요. 예. 김영환의 패스. 마음 먹고 떴습니다. 예. 지금. 예. 일단 박상호 선수가 반칙을 얻어낸 이후에 자유투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. 자 여기서는 박상호 선수가 훨씬 더 노련했죠. 예. 예. 어우 지금 세 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.